전라북도 고창은 바다와 강, 산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어부가 있습니다. 배수장. 바다로 큰 물 지거나 할 때 바다로 물을 빼는 것. 수문이죠, 수문. 수문을 사이에 두고 바다와 하천이 맞닿아 있는 지역. 여기는 하천 끝인데 여기는 기수지역. 지금 여기가 가장 장어가 많은 곳이거든요. 바다에서 태어나 하천에서 성장하는 장어가 살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 자, 한번 또 심지어 가보자. 자, 갑시다. 문재정 씨는 이곳에서 14년째 전통 방식으로 자연산 장어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산 장어를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하천 중에 하나. 어, 이게 뻘이네요? 네, 뻘. 이렇게 조심해 오세요. 큰일 나요. 빠지면 못 나와요. 어부들을 따라 강으로 들어선 제작진. 빨리 와요, 빨리 와. 이게 잘 안 쳐. 빨리 하고 빨리 가야지 이제. 바닷물에 쓸려온 뻘이 쌓여 하천 바닥 전체가 뻘입니다. 기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환경입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간 지 20여 분. 그만 알아야 돼요. 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무덤 형태로 쌓인 돌들, 장어잡이를 위해 만든 돌무덤입니다. 바로 장어 잡으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잡는다기보다는 겨우 내내 이제 돌무덤 안 했으니까 이물질이 많으니까 쉽게 말해서 돌을 한번 다 옮겨줘야 돼요. 봄부터 가을까지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장어. 특히 장마철에 강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에 돌무덤 정리를 끝내야 합니다. 장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그물은 필수. 됐지? 네, 됐어. 그리고 망 거의 말뚝에 걸어놓고.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는 돌무덤 잡이. 옛 방식인 만큼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작업합니다. 돌무덤은 장어의 습성을 이용한 어법입니다. 어두운 곳에 숨어드는 걸 좋아하는 장어. 돌무덤이 알맞은 은신처가 되는 겁니다. 유난히 비가 오지 않아 하천 속이 뿌였습니다. 그 속에서 포착된 힘찬 움직임. 바로 장어입니다. 돌무덤 하나가 최소 1톤이 넘어요. 1톤이요? 네, 1톤. 그것도 작은 게. 큰 거는요? 아, 큰 거는 한 2톤도 가는 거 있고 2톤 넘는 것도 있고. 물 위는 빙산의 일각. 물 속의 크기가 큽니다. 무거운 돌을 옮기는 작업. 크고 작은 부상은 예사입니다. 여기 이렇게 팔을 개고 누워 있잖아요. 이쪽 발로는 못해. 여기가 아파. 아파서요? 아, 항상 아파 있어. 이거 뭐 골절됐다고 그런 느낌? 왜 그러냐면 돌무덤 잡이 이걸 쓰잖아요. 뭐 이걸로 돌을 막 잡아 빼, 뻘 속에 있는 걸 캐고,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들어 이렇게. 지금 이거는 좀 작은데 큰 걸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그럼 팔목이 자꾸 중력 때문에 밑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그게 항상 빠져 있으니까 아파. 엄청난 무게의 돌과 씨름을 하는 과정. 돌무덤 하나를 옮기는 데는 어림잡아 한 시간이 걸립니다. 과연 장어가 들어있을까요?
장어 특집이야. 장어는 안 보이고 온통 숭어뿐입니다. 숭어 좋습니다. 이거 두 마리 나왔네. 숭어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 장어. 만나기 귀하다는 자연산 장어입니다. 길을 보하는 데 좋다고 알려진 장어는 한여름 보양식 재료 중 으뜸으로 꼽힙니다. 오늘 자연산 장어 첫 수확입니다. 아직은 크기가 좀 작습니다. 간만에 보니까 반갑기도 한데 좀 큰 게 나왔으면 하는데 아직은 뭐 시기가 이러니까. 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작아. 아, 작아서요? 다 크라고. 한 두세 달이면 두 배는 더 불어 돌 텐데. 형 올라가서 저기 돌 흩어져 있는 돌이 있으면 좀 주워 던져줘야 돼. 알았어. 돌 무덤을 보수할 돌은 주로 하천 근처에서 얻습니다. 아, 돌무덤이 좀 저 재생하냐고, 그러니까 새로 만드냐고 집사 짓고 있는데 돌이 부족해요. 그래서 돌을 새로 또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먹이고 있어요. 아유, 요거는 한 쌀 한 가마 가까이 나가 이거. 아, 이제 무거워. 보기만 해도 무거워 보이긴 한데. 아, 힘들지 않으세요? 무거워 보이는데. 아, 힘들어요. 한 20개는 이겨야 될 것 같은데요. 돌무덤을 만들 때는 주로 큰 돌이 사용됩니다. 새 돌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면 돌무덤 정비 끝. 아무렇게나 돌을 쌓는 것 같지만 이 입 또한 방식이 있습니다. 장어가 우아래로 양옆으로 장어 놓을 수 있게끔. 여기 같은 틈새는 제 팔뚝이 들어가거든요. 아, 너무 좋은데. 장어가 들고 나는 길이 크게 날 수 있게 돌을 쌓는 것이 관건. 빠른 대로 이동 갑시다.